들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뻐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수영 씨가 네. 저는 솔로 가수로 괜찮아요. 그럼요. 솔로 가수도 포함 되니까 안 해주면 어떡하나 했어요. 네. 저는 싸이 선배님이에요. 부럽죠. 혹시 그 기사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노래 한 곡으로 100억 벌었다. 정답.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리트니 스피어스가 소개를 해줬다는 거는 정말 우리 케이팝 역사 속에서는 그죠? 맞아요. 길이 남을 것 같고 제대로 된 프로모션도 하지 않았는데 뭐 벌써 차트에 이제 들고 계시니까 사실 미국 진출도 저희도 했었거든요. 네. 미국 시장이 쉽지만은 않은 시장인데 그것도 한국어로 이제 불러서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갔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미국에 도전을 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소녀시대 분들이 계속 두들기면 네.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도 대박 아니면 또 데이트를 칠 것 같거든요. 아 지금도 뭐 더 보이즈 영어. 아 그럼요. 네 슬슬 반응이 오고 있는데 계속 듣고 있어요. 이제 저는 힘있게 네. 슬슬 좀 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슬슬 네. 네 이제 저희도 뭐 계속 이제 노크를 해서 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미국에서 제시카 씨의 영화도 활약이 되게 컸잖아요. 네. 제가 갖다 드릴까요? 네. 아, 역시 딱지는 순규 씨가. 네. 자, 이게 부러워하고 있는 팀도 있지만 아마 그 모든 팀 아이돌 팀이 또 소녀시대의 팀웍이랑 정말 이 실력, 외모를 다 부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질문이 남지 않았어요? 자, 평소에 소녀시대가 불렀으면 하는 욕심나는 노래가 있다. 아, 나 이 노래 우리가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유리 씨. 아니, 뭐, OX 이런 네, 아, 물어봐야죠. 너무 급했네요. 네, 자. 자, 내가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팀이 불렀으면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욕심나는 노래가 있다. 하나, 둘, 셋! 있는데 생각 안 나도 좀 일단 들어주세요. 제가 천천히 시간을 드릴게요. 자, 지금, 태연 씨 한 분 빼놓고는 다 오늘 들었습니다. 지금, 유리 씨. 아, 저희가, 그 싸이 오빠의 아이고 강남스타일이죠.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보면 다 같이 추잖아요. 네. 참 아홉 명이서 다 같이 춰도 참 재밌지 않아요. 지금 이거 되게 위험한데 지금 이거 지금 유리씨 지금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왜 박수 치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안 시켰어. 음악이 없으면 약간 리듬을 타기가 애매하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음악. 여러분의 박수로 전해져서 소녀시대의 발춤을 봤습니다. 사실 음악 없는 줄 알고 제가 농담으로 아예 그래서 준비했으면 했는데 풀어주실 거예요. 정말 진짜 준비되지 않았어요. 관계자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정말 낚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음악만 없어서도 퇴근할 수 있었는데 네, 금세 또 부었어요. 네, 자,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나는 소녀시대 멤버들 몸매 중 부러운 부분이 있다.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쇄골, 이제 V라고 하는 건 약간 좀 돼지고기 같으니까 사람한테는 V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아론 상태 막 이런 거랑 부분이 있다. 그래도 특정 부위. 그렇죠, 부분 말은 그렇죠. 아, 부분 말고 특정 부위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약간 정육점 느낌 나가지고. 네.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여기만큼은 정말 내가 너무 부럽다 하는 부위가 있다. 하나, 둘, 셋. 자, 모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카 씨는 사실,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부러워요? 저는
네, 어디요? 다리. 어휴. 아니, 그냥 리액션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 근데 왜? 네. 왜? 아니, 아니. 사실, 아니, 그냥 다리가 정말 수영씨 다리는 진짜 100만 원 짜리잖아요. 맞죠? 예전에 그 이혜영 씨는 진짜 다리 보험까지 드셨거든요. 사실 수영 씨도 회사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닙니까? 자, 그러면 수영 씨 네. 좋으시겠어요? 제시카 씨가 다리가 부럽대요. 너무 고마운데. 네, 수영 씨 누가 부러우세요? 콤플렉스예요. 네? 콤플렉스라고요? 야, 이거 또 방어 나온, 왜인지 이야기 들어봐야죠. 아니, 길다고 예쁜 다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의 다리는 제가 이제 무대에서 온다 보니까 춤출 때도 예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원하는 다리는 효연이나, 유리, 네. 다리가 부러워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효연 씨 표정이 지금. 네. 아, 저도 부러운 사람이 얘기하면 네. 되죠. 네. 저는, 멤버들 한 명만 진짜 다 꺼주시고, 진짜 완벽한 멤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랑이가 한 명만 찍고, 네. 합쳐볼까요? 응. 합쳐볼까요? 합친 걸로? 네, 네. 일단, 유리의 얼굴형. 아, 목. 목? 네. 유리의 목. 유리의 목이요. 목을 좀 꼿꼿이 들어주세요. 자, 일단 본인이 지지대가 보이는 좀 잘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유리의 목선. 예, 목선. 네. 그 다음. 그리고 효연이의 어깨. 어깨, 저 어깨 펴고 계세요. 너무. 어, 역시 어깨. 네. 아, 효연이 허리. 아, 효연이 허리 바꿨어요. 나 허리. 허리는 효연인데. 아, 그래요? 또 어깨로 가겠습니다. 네, 어깨로. 아, 알았어. 효연이 허리, 유나의 복숭아뼈? 네, 자. 얼굴. 네, 얼굴. 네. 유나의 얼굴, 태연이의 엉덩이. 엉덩이? 어머! 진행 들어갈 때 태연 씨가 뒤돌아주세요. 자. 아닙니다. 아, 예, 자. 태연 씨, 엉덩이. 네. 너무 많이 비치지 마세요. 네, 적당히.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써니. 네, 써니의. 잠깐 기다려봐. 잠깐 저희 죄송한데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잠깐만요. 써니 네. 입술. 자. 아, 입술. 자, 유나의 얼굴에서 입술 삭제. 써니 입술. 네, 잠깐만요. 유나 입술 삭제. 내부리죠, 목소리. 네. 사연이의 팔선. 팔선. 네, 사연이의 그냥 여성스러운 이 느낌. 네네. 그리고, 이 느낌. 몸체. 몸체. 몸간지. 네. 몸간지. 몸간지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네,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발목. 네, 잘못. 발목. 저 발목 진짜 예쁘거든요. 아니야, 허벅지,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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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파니의 허벅지. 네. 티파니의 허벅지. 티벅지. 네, 자. 제 허벅지.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숨어서 같아요. 아, 티파니의 골반부터 허벅지. 네, 골반부터 허벅지까지. 그리고 그 밑으로 제 걸 써주세요. 아, 종아리. 정강이, 정강이. 제가 잘 봐요. 정강이. 제가 정강이 좀 귀여운데. 제가 봤을 때 유리씨가 색깔이 다르다고 그러면. 네. 살짝. 맞아요. 그리고 제시카의 머리결. 아, 제가 말해야 돼? 제시카 바스요. 지금 잠깐만요. 네, 상체. 네, 상체. 네, 네. 상체 프레임이 너무 예쁘지. 네. 아마 조만간에 지금 이 얘기해 주신 걸 모두 다 지금 담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군가가 컴퓨터 기술로 나옵니다, 그분. 만들어주세요. 네, 사이버 가서 아랍처럼 나와요, 그분. 정말 조만간에 만들어주신 거죠? 네, 아마 조만간 DC 인사인을 통해서 소녀시대 갤러리를 통해서 나올 겁니다. 그 시인가수 부분이. 자, 그럼 스킨을 좀 맞춰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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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수영 씨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나만의 특별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 이거는 대표로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나만의 특별한 다이어트 방법. 뭐 있겠어요. 한 명 그냥 다 같이 매일매일 룩을 마시는 거.
야, 여기 이제 한국 야구도 관계자분이 앉아 계신 걸 알고. 근데 진짜로 아침 저녁, 아침에는 꼭 마시고, 네. 아침 저녁으로 마실 때도 있어요. 취재. 미안해요. 제가 막 다 몰래서 먹고 있어요. 사실 몰래 뜯어먹는 사람도 있죠? 또 많이 먹는 멤버가 있죠. 네. 근데 저희, 먹을수록 좋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맞아요. 저희 아저님께서도 네. 매일매일 꼬박꼬박 욕을 챙겨주시거든요. 아니,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집이랑 숙소로 배달을 하세요. 오, 진짜로요? 네. 정글감 기자님을 감사합니다. 사실 근데 이 소녀시대분들이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관계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저기 계세요. 저기 네네. 어디 어디요? 네, 계시겠지만 소녀시대분들이 룩도 좋아하지만 광고를 더 연장하는 걸 더 좋아할 수 있어요. 네. 또 부모님들이 원하고 있고요. 네, 그럼 좀 더 네, 신경 쓰달라고요. 네. 하여튼 뭐 제가 아이고 아이고 정말 다음 설레어서요.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너무 이렇게 저한테 친절하게 대시지 마세요. 저희 와이프가 저를 찔러보고 있어요. 자, 여덟 번째 질문. 이제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만큼은 소녀시대 멤버들 중에 내가 최고다 하는 게 있다. 야, 나 이것만큼은 내가 우리들 중에 최고야. 이것도 뭐 대표로 정말 말하고 싶으신 분이. 어? 지금 티파니 씨? 네. 어떤 걸까요? 목소리가 제일 커요. 정말? 네. 사실 전 티파니 씨 목소리 항상 나긋나긋하게 얘기해서. 아, 저 여기서 뮤지컬 공연을 했었었는데요. 어? 마이크가 필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 뭐 힘도 못하길 수도 있는데 티파니 씨가 마이크 사용 안 하고 여기서 그때 불렀던 노래 한 소절만. 민망하니까 네, 네. 제가 대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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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를. 잠깐만요. 정말 어떤 오페라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뮤지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럼 바꿔서 했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또 뮤지컬도 만든 줄 알고. 네, 정말 오기키네스카 이후로 최고의 뮤지컬이죠. 자, 근데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목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2층에서 잘 들리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신경 못 쓰신 부분이 있는데 2층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정수리만 사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네, 3층이죠. 2층, 3층. 3층에서는 사진을 이렇게 한번 이쁘게 찍을 수 있도록 네, 고개를 살짝 한번 눈을 좀 마주주세요. 잘했죠, 저? 네. 그렇게 전화를 하지 않아요. 고맙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원래 별바른 목소리. 쌍가마이신 분들 조심하시고. 자,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는 노래 외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아, 물론 여기서 연기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예능에서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다방면으로 솔로 가수로도 활동하신 분이 계시지만, 내가 이것만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얘기 들어볼까요? 태연 씨요? 누구요? 아, 써니 씨! 자, 써니 씨, 지금 이쪽에서 강력하게 써니 씨에게 얘기 듣고 싶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 크게, 누구? 한 번 더! 아, 좀, 네. 깜짝 놀랐어요. 써니 씨? 글쎄요, 저는